야, 여기 뭔데 이렇게 막혀있냐? 꼭 이런 집들은 비밀이 많아. 리스트, 리스트. 야, 뭘 입술적으로 이렇게 찍어놨어? 이건 일부러 찍어놓은 건데? 느낌이 안 좋아서 봤더니만 작게 붙어있네. 야, 벌레 있어, 벌레. 와, 앞장서. 어제 거미 좀 내가 좀 치웠는데. 잠깐만. 안녕.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당과 거미. 가요. 가봐요, 가봐요. 나는 무당. 나는 무당. 아, 벌레 졸라 많아. 이게 점점. 이쪽이 메인 입구거든요. 메인 입구. 근데 거미 지금 풀 때문에 이쪽은 지금 진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는 소리. 아니, 다른 입구가 있는데 메인 입구를 왜 설명하는 거야? 아, 내 허벅지. 아, 자, 들어가. 자, 들어가시죠. 자, 아니, 너가 들어. 자, 우선. 시원히 왔죠염?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또와 고민돌과 함께하는 즐거운 흉가 여행. 직업부터 얘기하자. 아, 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흉가계의 통나무입니다. 너는? 저는 흉가계의 무당입니다. 도라입니다, 이야기. 아, 전 흉가계의 도라입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니, 형은 누구시죠? 저는 그냥 도라입니다. 아. 아니, 근데 나 여기 오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활기가 넘쳐져. 어, 파이팅. 파이팅. 뭔가 어? 뭔가 잘 지은 것 같은 느낌?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저는 어제 여기 답사 와가지고 그냥 여기 문 열리는 것만 보고 답사 와 빠졌는데 여기 주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폐건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마을 전체가 망한 거야? 네. 아, 그러면 여기 마을 사람들 다니다가 망하니까 다 같이 이주한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데 되게 조심해야 돼. 난 교회에 대한 그걸 알아. 무당이 교회를 왔어. 어, 야, 셋 다 모자 썼네. 어, 그지? 나도 모자 썼거든. 그지? 네. 여기 열어봐. 모자실. 어, 아, 열어보라. 하나, 둘. 셋! 열어! 어, A9 신발이야. 완전 귀여워. 귀여워. 여기는 아이들 들어가있던 곳이야. 아, 아이들. 자, 오늘 나 카메라맨 할 테니까 필요한 장비 있으면 꺼내다 쓰렴.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아니, 2년? 2년이면 뭐 충분해. 1년이야? 애들이 2층이 아이들의 그런 거 같은데. 1층은 어른들. 1층. 내꺼 핸드폰. 고스트 튜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신발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있을까? 물의 한. 물의 한. 여기서 사람 죽고 그런 거 떠나서 뭔가 썩은 내가 나네. 어, 맞아. 야, 여기 무서워. 그거네. 여기 애들만 있네. 그지? 네. 뭔가 육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 역사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
진짜 이 와중에도 BTS는 꼭 적혀있네. 그럼 뭔가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데? 사이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 이 공룡 이름 알아. 뭐예요? 수달. 넌 정말 네 할 일만 꿋꿋하게 잘하는구나. 저요? 너 말고 얘. 무조건 찾는다는 마음. 무슨 걸 찾는다는 마음. 나중에. 쿠키. 내가 볼 때는 아까 그 집이 가면 뭔가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가면은? 근데 사람이 여기랑 누군가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너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일단 내 생각은 그거야. 내 생각은 그거야. 네. 내 허벅지가 지금 옳지 않아. 아. 거기 갈 수 있니? 그 정도쯤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 그럼. 오, 나 이런 집 너무 좋아해. 가보자. 대나무도 다 무너지고. 이 뒤 봐봐요. 내가 아까 말한 집. 요 집이야. 무너진 것 같다는 집. 아. 요 집을 봤구나. 어, 뭐야? 미국. 아니, 미국은 아니지. 어, 음식 그대로 있어. 뭔가 검은색 전사자 도포 같냐? 여기 입구에만 색종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여기 우리 방송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 형. 왜? 그 냄새. 탐내랑 향내 같이 난다. 왜? 또 돌아가셨나 보네. 최근에. 야, 여기는 근데 하루짜리로 안 될 것 같아. 여기 이 집? 야, 씨, 장난 아니다. 형이가 여기 앞에 있죠? 어. 옆에서 한복도 되게 이쁘게 차려입었어요. 여기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고? 어. 무슨 일일까? 싫어하다.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있네요. 여기 계세요. 2016년? 여기도 사람방 느낌이야. 창고로 많이 썼을 것 같아. 내가 저 도포는 아. 내가 저 도포는 아. 오, 덕소도였어 저. 왜요? 어, 뭐야? 어우. 니가 놀리면 어떡해. 아, 귀신이 많이 있는. 그니까. 진짜, 우와. 우와, 나, 뭐야. 누가 만졌어? 어! 아이, 아, 누가 저 발 잡았어요, 방금. 우와. 저 한 번. 아, 맞네. 야, 야. 담배한테 피고 하자. 무서워. 뭐가 또 이거 하얀색깔 쑥 빠르게 보니까. 야, 지금 잔상이 너무 많이 보여. 근데 어, 이렇게 좀 약간 작은 잔상이었어. 어,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내 다리는 왜 만져봐요? 아니, 이 엄마야. 어, 왜 그래? 아니, 뭐야? 이게 남자들 있는 거예요? 도포. 도포인데 그 옛날 도포에 그 아래 이걸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에. 어, 맞아. 입으려고?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 아니, 근데. 저, 뒤처리 제가 다. 어, 아, 어. 저는 어차피 뭐, 잃을 게 없는 놈이라서. 어. 야, 이거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데? 너 그거 입고 다녀라, 그냥. 어, 이거 입고 다닐까요? 아니, 평. 아, 평상시에도? 어, 여기. 중간할 때 이렇게 입고. 오, 야, 뭐야 이거? 형, 이거 할아버지 건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남자 옷이네. 이게 빙의 걸린가요? 그게 남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빙의 걸리면. 오, 할머니 거네. 어, 할머니 거야. 나 지금 자세히 보고. 빙의 걸리면 그것도 근데 레전드 약간. 아니, 초점 잡아요. 여기서 비니 치료하고 싶진 않아요, 흉가라서. 난 레전드 찍고 싶어. 진짜 레전드 찍고 싶어. 아니, 그 퇴치를 내가 해야 되잖아. 나 힘들다고. 아, 그럼 오늘 이거 끝날 때까지.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와. 차초. 절특하지 말래요. 야, 둘이 닮았는데 스타일은 둘이 정반대네. 고맙지만 사연할게. 얘는 안전빵이고 쟤는 안전이라는 게 없고. 아, 이동해보자. 오늘 방송 노잼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밑에 내. 야, 얘 호흡 진짜 안 맞는다. 다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이 진짜. 난인간하다. 갔잖아 벌써 하나.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릴 거야.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자살이래. 오케이 가자. 죽어. 아, 너도 죽어. 자, 민두라 그러면은 예. 어디로 갈까? 처음부터 바로 다 보여드리면은 재미없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그치, 우린 노잼이 목표니까. 네. 우리 팀 이름은 이제 윤진삼이 아니라 윤노잼. 진노잼으로 하자. 진짜 노잼? 잠깐만. 우리 팀 이름은 개노잼입니다. 다시 한번. 아, 개노잼 화이팅! 화이팅! 네. 좋아. 가자. 우리 팀 이름 꿀노잼으로 다시 바뀌었어. 꿀노잼. 아니 그때 진또가 여기 뭐 왔다카던데. 아이 야, 벌써 둘 갔어. 진또 말은 네. 가볍게 참고만 해. 알겠습니다. 늘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주세요. 단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 일반 음식점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웰컴. 무슨 소리를? You're welcome. Nothing. 앉아. 앉으래. 왜 앉는 거야, 니네는? 몰라요. 아, 그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씨. 시원이 왔어요. 무당 진입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팀에 그대로 보이셨어? 얼굴을 가렸네. 색깔도 있어. 그러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레전드. 잠깐만요. 왜? 천장? 뭐야? 이거 그거죠. 팔방지. 불교를 많이 믿었나 보다. 기도하다. 노력하고 있어. 주의. 뭐가 다 바뀌어 있어. 부셨냐 지금? 아니. 부셨는데? 화장실인데. 야, 근데 여기 느낌이. 형 느낌 한번 들어볼래? 네. 들어볼래?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리슨. 다음만 가보자. 야야야, 잠깐만, 소리 났어. 뭐야? 문 네가 닫았어? 아니야. 화장실 닫았어. 소리 난 것 같은데. 야, 화장실 뭐야? 열어보고 모션 해볼까요? 해보자. 가보자 다시. 아유, 불교 집안이구나. 좀 뒤로 나와서 해봐. 거기 들어가지 말고 좀 뒤로 나와서. 잃어버린. 그치, 있지. 저거 봐줘야 되니까 문 뒤 이쪽 그쪽이 맞네. 위로 살짝 사라졌다. 오.
여기까지밖에 못 나오나 보다. 그리고 여기 제 집안이 되게 절에 관해서 승인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게 아 효자손. 아 진짜 무슨 일이? 야 여기 망한 이유를 알았어. 망한 이유를 알았어. 망한 이유. 어 이건 팩트야. 네. 와. 어떤 빚이 있어. 잠깐만요. 왜? 어, 나 이거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어. 잠깐 좀 자료 좀 찾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 맞아요. 진짜. 진짜입니다. 형님. 진짜 빚이 있어서 망했어? 예. 네. 은행 빚? 그렇죠. 이게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보면은 다 가든이거든요. 어. 그래 넘어가고 조금 주인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그 식당이 있다더라고요.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야? 아, 나 진짜 살 들어. 어. 왜 이거 꿀잼으로 만드는 건데? 농담 아니고. 네. 오케이. 빛이 있어서 어, 일단 거울. 거울? 맞네. 거울이네. 작업 현장이니까 거울 쪽이네. 빛 옆에 이게 사막이 보이던데? 그지? 돌? 거울? 빛? 저 뒤에 마당 있어요. 어. 마당. 이렇게 처음에 안 보이잖아요. 마당 있는 점인지. 저 뒷마당에, 뒷마당에서 좀 젊은 여자가 쳐다보고 있길래 가까이서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 뒤로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기도 아 빗물 샜구나. 오 그럴만하겠다. 나는 거절했다. 저도 쳐다보고 여기 노래방이었나 봐. 여기 아니야? 어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근데 잠깐만 거미를 그대로 줘. 이 문 열려 있었는데. 어 뒤로 한번 가보자. 마당 한번 가보자. 와. 완전이야. 아 여기 와상 있고 여기 무슨 관광지였니? 예전에는 어. 여기가 관광지까지는 아닌데. 어. 그 뭐 우물이 좀 특이한 우물이 있어요. 어. 어떤 우물이 좀 손님들이 왔다 특이한 우물? 산에? 근데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아니까 얘기하면 아. 그렇고 이거 근데 왜 보면서 도망가는 거 진도야 추적하지 말고 네. 일단 둘러보자 계속. 어? 왜? 기둥. 아 오케이. 셋. 빨리 가자. 가자 다시 백하고 일로 와봐. 일단 내가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네. 어. 우선은 거기 한번 가보자. 제가 선생님 기둥할 때 꼭 생각나는데. 어. 어제 도망간다고 했잖아. 어. 네. 하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속임수에 한번 넘어가 볼까? 이쪽으로 일단 가보자. 이 뒤로 가면 이쪽 루트인데. 그래야지 개노잼이지. 한번 유인하는 데로 가볼게요. 야 여기 뭔데 이렇게 막혀있냐? 아니 그럼 그 막는 거 말고 꼭 이런 집들은 비밀이 많아.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그 방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어? 방으로. 방에 있어요? 여기. 어, 저기 얼마나 열려 있네? 아, 이 집이. 이따 끄세요. 응? 야, 씨. 바쁘다. 들어가시죠. 아, 뒤에서 계속 밝혀있어. 우와.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느낌이 안 좋아서 봤더니만. 작기부 붙어 있네. 뭐야, 이거 부족대? 작기부.
어, 뭐야? 내 양쪽 다리. 아. 뭐야? 이거 여기만 붙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다. 이건 뭐야? 바보 중고. 한국 전쟁. 입술 립스틱. 야, 뭔 입술적으로 이렇게 찍어놨어? 이건 일부러 찍어놓은 건데요? 여자 입술인데? 어, 여기도 부적 있다. 아, 이거는 그거구나. 어디? 이건 이제 아 이거? 네. 오케이.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박아놨냐? 그니까요. 야, 저기 연주도 있다. 뭐야 이게? 뭐야? 뭔 입술 이렇게 립스틱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냐? 무섭네. 어, 근데 양쪽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잠시만요. 문. 모션. 진또의 문 쪽. 문디? 문이에요, 문. 네, 문 쪽에. 문하고 이거 벽 사이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가보자. 여기도 있는 부죠. 아, 뭐야? 그지, 부적이 이 방만 있는 게 아니야. 직접 쓴 건데? 쓴 것도 있고, 사서 붙인 것도 있고. 야, 여기 방 말고, 오! 오 마이 갓! 이쪽에 있어, 지금. 어. 야, 이 방 말고, 옆 방도 있어? 근데 아까 보면은 자물쇠 잠겨 있어가지고. 오케이. 피로 장지를 찍어놨네? 어? 네, 형, 이 장. 아, 여기. 아, 형, 야, 형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잠깐만. 밖에 여자 소리. 여기 액자 없어졌네. 응? 네. 여기 액자 없어졌어. 네, 맞아. 여기도 없어졌네. 작은 거. 야, 여기 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너무 심한데? 예, 지금 여기 있는 귀, 뭐, 귀신 하나가 어.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다고? 그럼 장롱이 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형 나가 있을 때 계속 소리를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정신 나간 꼬마 하나 웃고 있어. 근데 여자가 왜 일로 안 돼 있을까? 장롱 안에? 민돌아 이 사이에요. 네. 사이 지금. 사이? 장롱하고 여기? 어? 113. 야, 여기도 부적 하나 큰 거 하나 있다. 거기 있다고요? 어. 자, 가볼게요. 어. 나 무슨 부적 탐구. 어? 아, 여기도 부적 붙여져 있었는데 뗐네. 그니까 찢었네요. 부적 쓸 사야 나 무슨 부적을 다 쳐야 하네. 야, 저거 무슨 부적이야? 이거 그러니까 터에 이제 안 좋은 기운이나 그런 건데 백호예요. 말 그대로 이 터에 무슨 이렇게 잡기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저거는 집안의 악기인데. 야, 근데 너무 네. 이 집 조그만한 거 치고 너무 과잉 보호돼 있지 않냐? 어, 맞아요. 너무 보호하고 있는. 심지어 이 안에 지금 내가 죽었나요? 어 꼬마애가 들어가 있고
못 나오고 있고 여자애가 여기 남네 있다. 잠깐만, 부적 뛰어도 되냐? 뛰면 봉인이 해제되는 건가? 장식. 그런 거 같아요. 장식이래. 얘는 지금 계속 뛰라고. 성경. 뭐야? 뭐? 아, 내 그 고프로구나. 그냥 그거 아닐까? 뭐? 지금 우리를 안내하는 애가 있잖아요. 이걸 뛰기를 원하는 건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러면 일단 네. 사진 좀 찍어봐. 못 뛰면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다 부적 좀 잘 나오게끔 해가지고 다 찍어봐. 그리고 민돌이는 여기다가 공 한 번 놔둬봐, 고스트볼. 세 장 갇혔다는 뜻이네. 아, 그래서 갇혀 있는 거 안 맞는데 안쪽에. 근데요, 저거 입술 잘 봐요. 왜? 여기 올릴게요. 왜?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없는데? 그냥 뭐 섹시하다? 넌 죽을 거야. 이 개색. 아유, 너 왜 자꾸 나 죽일라 그래? 세 번 나왔어, 세 번. 너라고 떠 있어 또. 저 아니죠? 나는 아니. 진짜 도라이 같은 새끼네. 얘부터 죽이고 와.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친다 그랬는데 어떻게 순서를 역행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그래.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살려주세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현관문 앞에요. 예, 입구 앞에 지금 사진기 들고 사진 찍고 있어요 저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 안 찍을게요. 저는 용감. 야, 소리. 와, 그지? 큰 소리? 소리에서 날 것 같아. 잠깐 들어와. 여자애 들어와. 소름 끼쳐. 들어와봐, 이 X봐, 얘들아. 할 말 있으면 진토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쟤 근데 못 들어오나 보다. 입구에서 못 들어오나 보다.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는 거? 아, 야, 진짜 형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머리가 너무 아파. 아플 수밖에 없죠. 왜 잔뜩 이리. 잠깐만. 4시. 저기서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왔었나봐요. 야,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왔었나봐. 왜요? 다 열어놨어, 문을. 제가 왔었죠. 아, 너야? 네. 야, 잠깐만. 저거 부저. 네. 뭐야? 다 무슨 부적이야? 살부. 살부는 뭐야? 그러니까 살이 껴있을 때 살을 소멸시키네. 여기? 그리고? 그리고 오방부, 동터부. 동터부. 터가 잘못됐을 때. 터가 그리고 잘못됐을 때. 집을 지키는 수호신 배꼽까지. 배꼽. 악기. 악기부. 악기부.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그 절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주를 누르는 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대로 못 살아가게 확 누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빙의된 분들 보내주는 부적. 빙의부랑 안정화부가 있어요. 안정화부. 그리고 계속 무언가 다른 이제 잡기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아, 너 그래서 입술 얘기했던 게 그거야? 빙의 걸린 사람? 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벽에 꼬마애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여자애는 우리를 길을 안내하면서 꼭 저거를 뜯어주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입술 자국 잘 보면은 다 소름 돋아. 저게 여자 입술로 보여요? 아이씨, 왜 그래? 남자 입술이라고? 저거 남자 입술이에요. 뛰어, 뛰어, 너. 아까 계속 벽 누르고 화경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소름 끼쳐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게 있어요. 영매칠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기 지금 부적 중 하나가 영매체질을 잡는 부가 있어요. 그게 아까 사주 누르는 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남자가 누구하고 뽀뽀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거 가능하냐? 어떤 말? 부적으로 퍼즐 형식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추적이 가능해? 일단 저번 거 대충 테두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 테두리 안에 역추적을 해봐야죠. 왜냐 부적과 역추적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왜냐 일단 어느 정도 틀은 잡혔잖아. 저 정도면은 내가 저런 부적을 붙인 거를. 맞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 미친 또라이가 있었던 거야. 맞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발사.
알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니까 집안에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걔가 여기서 입수를 남겼다고, 만약에 그 똑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하에. 네. 그러면은 그 남자는 이 집 아들이야. 근데 왜 보면서 도망가는 거야? 얘가 여기만 붙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다. 근데 이제 저 테두리 안에 역추적을 해봐야죠. 왜냐면 부적과. 진짜 잘 봐. 가서 싫어. 왜? 싫어서 뭐 계란 폭박하게 나오라고요? 어, 싫어서 그래? 일단 우리가 너무 더워서. 아. 들어가서 패기 힘드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좀 열어봐. 어디서? 잡혔어? 어디? 문 쪽에. 화장실 쪽에. 카드 영수증. 뭐라고 적혀 있어? 얼마짜리? 뭐야, 낙서잖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문 어디? 아, 여기 여기. 사라졌어? 조금 바닥 쪽으로 움직이다가 사라졌어요. 나올 거야 계속. 여기 어차피 닫혀 있어서.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있는지 저희한테 신호를 줄 수 있나요? 야, 근데 형님 잠깐만요. 지금 저쪽 안에 있거든요. 저쪽 안인지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뒤에는 저희가 들어온 애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장비를 만. 설치해놨잖아요. 근데 쟤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같이 하는 게 좋을까? 뭘까? 모르겠어요. 영역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잠시만요. 왜? 잡혔어? 움직이지 마. 이쪽으로. 잠깐만. 반대... 야, 이 새끼 움직이지 말라고. 반대쪽으로. 그치. 센서 뭉그러졌네. 이제 이... 이쪽? 어, 이쪽. 잡혔어요? 어. 거기 같은 위치에 이제 잡힌 건데. 이거 꺼볼게. 민들아, 혹시라도 진도 접시라면 네가 질문 한번 해봐. 만약에 접시 안 가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습니다. 왜? 안 들리게 하는 거. 아, 미안. 카톡으로 해야 들려. 그게 나을 거. Sorry. 집중하는데 미안한데 네. 진돗개 좀 줄래? 먼저 하시죠. 형님들 고방 먼저 할게요. 근데 뭐지? 제가 약 먹고 죽은 귀신들을 좀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약도 아니고 뭐 수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목이 되게 타들어 왔는데 쥐약 같은 건가? 쥐약? 네, 약간 그런? 저도 처음 접한 거라 쥐약 먹고 좀 목이랑 폐가 계속 타들어 왔는데 형님도 어차피 진도 접신 안 해요. 이거 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부담감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도 윤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카메라를 못 보여주는데, 네. 여기 액자 입술 좀 봐봐. 손 시키고.
밑에 아래 밑에 거기 교통했거든. 얘네. 이 입술하고 내가 아린 입술이 되게 도톰하거든요? 사진에서 입술 한번 보면 보이죠? 이 입술인데 이거 한번 이건 편집을 한번 대조를 해봐야 돼. 이 입술인데 형한테 잠시만요. 도톰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그 가족분들 입술을 확인해봤는데 다 틀려. 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분 입술이야. 이분 입술하고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이 입술하고 옆으로 옮기면 이 입술이잖아요. 틀리죠. 일단 맞든 안 맞든 일단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다는 것만. 그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여자는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 죽였다고요? 그 여자가 날 죽였다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몇 살이에요? 그 여자는 어디서 만났죠? 매일 밤 찾아왔다고요? 매일 밤. 그리고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도와주세요. 산자가 찾아온 게 아니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들어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뭘 죽여? 아니 그 여자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야! 신도야! 정신 차려 빨리! 오우 나 소름 돋았어. 이게 봐. 야 초코파이 여자 어딨냐? 여자인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내가 잠깐 여자 좀 닫아놓을게. 야! 야, 빨리 정신 차려! 지금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빨리. 잠깐만. 잡혔어? 예. 네. 어디? 입구 쪽이요. 입구 쪽에? 방금 스쳐 지나갔어. 스쳐 지나갔어. 네. 야,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전화하고. 여기 안쪽에 있나 봐. 전화하고. 모션? 잡혔어? 어디? 이쪽에서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잡히거든요. 지금 입구 쪽? 예. 오케이. 입구 쪽에서? 초코파이. 저.
아, 그런데 여기 뒤쪽에 있네 지금. 그지? 여자가 찾아온다고? 여자가? 내 이빠? 네. 아, 잠깐만요. 핸드폰 좀 뺄게요. 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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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문. 오, 야, 잠깐만, 잠깐만. 형 입고 있지. 뭘 때려, 때리기는. 레전드 찍어야지. 야, 근데 지금 거울에 손자국 있었냐? 아니요. 저 뭐야? 야, 지금 야, 이거 뭐야? 어, 거울. 오, 씨, 하지마, 야, 닭살 돋았어. 하지마, 하지마. 어디? 진짜, 진짜. 진짜 어디, 어디? 보세요. 야, 거울에 있어. 거울. 야, 씨, 다 봤나봐. 어, 잠깐만요. 왜, 천장? 빙 이분은 그러면은 맞는 것 같고, 역추적을 했을 때 이 집이 네. 맞는 것 같고. 네, 저 남자가 맞는 것 같고. 악기분은 여자네. 몸에 붙은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집사람들. 저 남자도 저 여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계속. 그럼 그 여자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들어왔잖아요. 딱 이거 떼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떼줘 한 거예요. 여자가 또 떼달라고? 남자가 떼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들어와서 떼줘 이러고. 오우씨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잠깐만, 여자가 떼달라? 부적? 부적? 아! 부적! 아! 부적을 떼라? 그 귀, 남자를 떼라는 게 아니라 부적을 떼라고? 그런가 봐. 아까부터 부적을 집으로 저를 안 냈잖아요, 저희를. 어, 소름 돋아. 얘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막 시달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귀신 봤다고 해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죄를 졌다. 뭐 뺑소니 이런 거 아니야? 뺑소니가 아니면 납치범, 아니면 스토킹, 아니면 뭐 범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보통 남자가 립스틱에 입술을 발라가지고 찍는 것도 병에 있는데 무슨 병이지 그게? 병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뭐 무슨 증후군 아닌데 뭔가 그 성 도착증 같은 게 있어. 형님들 그게 뭐죠? 야, 나 알았어. 뭔데요? 나 잠깐만. 야, 일로 와봐. 진짜 개소름 돋았다. 형한테 잠시만요. 나 이 사건 알아. 나 이 사건 알아. 아니, 이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 알아. 아, 나 머리 좀 이명 들려. 여장에서 좀 힌트가 나온 건데, 형아, 잠깐만요. 그 미국에 한 사건이 있어. 네.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 그 이거부터 얘기할게. 부산에 맨홀 뚜껑 맨홀 밑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단 사람이 있어. 어, 나 그거 본 거 같은데. 아니, 오창 맨홀 사건 말고. 아, 네. 부산에도 맨홀 사건이 있거든. 네.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맨홀 사건이 있어. 아, 네. 그 맨홀 사건이 남자가 하이힐을 신고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 네. 왜 죽은 줄 알아? 왜요? 사람들이 그걸 자살로 이렇게 했거든. 네. 도무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 숨조임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 아, 맞아. 자기 색정사. 자기 색정사. 아, 자기만 그 느끼는 그런 거구나. 영화도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야, 이거는 남자를 털어봐야 돼. 제발 안 해. 저 얘기밖에 안 해요. 농약 먹고 죽었다고? 쥐약 같아. 쥐약? 농약은 향이 달라요. 왜냐면 좀 목 타들어가는 거라 뇌 아픈 냄새가 나긴 하는데 달았어. 단내가 났어요.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입술 가지고 왜 박았을까? 자, 오늘은 저하고 A팀 저호하고 B팀 진또하고 진행을 이제 따로따로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되게 빠르게 끝날 겁니다, 아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정답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 이 자식 배가 불렀네. 아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쓰는 거. 너 방금 처음 했을 때 생각해봐. 그걸 뭐? 너 일로 와봐. 왜요? 태극기가 거꾸로래. 아 이거 오자마자 받은 거. 태극기가 거꾸로 되어서 형이 똑바로 해놓을게. 네. 너 이러고 다니면 욕먹어. 형이 똑바로 붙여놨어. 네. 얘들아 자 잘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는 꿀로잼 팀. 꿀로잼 팀. 좋아 얘들아 열심히 하자. 다음번에 만나자. 꿀로잼 화이팅! 내 이름은 고스탄탄. 오늘은 부적이 많았던 키스방으로 혼자 갈 것이다. 존나 무섭다. 바로 저곳이다. 여러시크 하이 호이 하이. 난 외로운 늑대 윤쇼. 오래간만에 혼자다. 개 무섭다. 개가 가스나야. Are you ready? Yes. Are you ready? I'm ready, ready. 아 여기 존나 무섭다. 진짜 거짓말이다. 씨, 미쳤다. 부족 공부했냐고요? 아 그거 진 또 가는 거지. 제가 공부할 거 있으니까. 맞점 해달라고요? 싫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뭔 소리야? 뭐야? 오토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턴터 윤시원이라고 해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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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친구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려. 계시면 소리 한번 내주세요. 사랑. 사랑.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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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깜거렸어. 잠깐만 채팅창 봐야 되는데. 소음을 내십시오. 소음을 내네. 소음. 절 죽이실 건가요? 키우다. 제 육체를 원하세요? 너는 죽을 거야. 이 새끼 계속 그럼. 글쎄. 아 닭살다. 아 왜 자꾸 죽이려 그러세요? 살려줘요. 왜 화가 나셨어요? 거지 같은 기집애. 위험해. 야 지금 벽 때렸어. 야 나 무서워. 시원이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거기 누구 있어요? 무섭다고? 들어와. 야 들어와. 준비됐어. 경멸해. 아 진짜 쿡 소리 모르겠지. 벽을 때렸는데 벽을 팍 쳤어. 팍. 오, 씨. 너는 죽을 거야. 아, 그만하라고. 못 죽여서 한 달이야. 지금 오랜만에 좀 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너의 미래. 보이지 않는 나? 아 이봐 이 새끼 내가 안 보인다는 거 알아 지금? 걸렸는 보이지 않는 너 진짜 여기 있어? 너 진짜 여기 있는 거야?
이 알아 지금 내가 여기 안 보인다는 거 얘 지금 어? 천장 아! 야 지금 나 조사해야 되거든?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대 장롱 안에 있다고? 거기 안에 제가 가둬놨어요 잠깐만요 이 새끼 존나 발광해가지고 아 편의자님 제가 말하는 부분 좀 잘라주세요 제가 무섭다고요? 존나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웠으면 벌써 옷을 지렸겠죠 하지만 전 지리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안 무서워요 진짜로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무섭지가 않아 전혀 무섭지가 않아 네가 방송 보는 게 무섭겠니? 내가 현장에 있는 게 무섭겠니? 내가 들리니? 들려 이 거지 같은 X야 지금 한 번 문 닫았다고 승질내는 것 봐 이씨 왜 부엌까지 못 들어오나 봐 아이 X가 이씨 저 갇힌 거 아니고요 나갈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쪽 가둔 거예요 야 너 납치된 거야 알아? 여기다 뭘 가둬 장롱이라 뭘 가둬놨어요 형아들 봉인해놓은 거야 봉인 장롱에다가 범죄 아니야 범죄 그래 범죄 장롱에 뭘 가 28 맞아? 여기 안에 귀신을 가둬놓은 거야 가둬놓은 거 봉인해놓은 거야 이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거 뭐 그걸 생각을 못했지? 제 말이 맞다면 맞다고 소리 한번 내주세요 맞아 장롱 확인하기 전에 얘 말고 여기 근처에도 전자기전 소리가 계속 돌아다녀요 천장인지 지금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아까 지금 부엌에 있을 때도 뒤에 뭔가 있었어 그 안에 얘 지금 어허 이발 그지 뒤에 있었어요 얘 여기 있어 지금 뭐야 너 뭐야 뭐야 딸 딸 딸 부엌도 발소리 유아 유아 잠깐만 빛을 가릴게 오 자동문인가? 열려 자동문인 것 같아 누가 갇힌 거야 유아 뭐하래 자꾸 거기 어린애가 갇힌 거야? 맞? 무슨 소리야? 왜요? 평화로운 흐흐흐흐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귀엽게네. 아, 맞아요.
보라야. 걸렸네. 공 한번 맞아줄 수 있어요? 저번에도 안 만졌었거든. 여기 안에 당신 말고 또 누구 있지? 지씨. 지씨. 여기 당신 말고 또 있지? 여기 하나 아니지? 둘 아니야? 노크. 노크하라고? 노크 한번 해볼게. 독단. 독단. 악마 같은. 악마 같은. 나는 운다. 울어.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사람이 슬플 때는 울어야 돼. 울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란다. 개빡치네. 무당. 너 이제 뒤졌다. 너 진도 오면 싫은 다음에 진도 존나 팰 거야. 진도 오니까 무당이라고 했던 거지? 들어와. 찾았어요. 진도야. 네. 얘 좀 실어봐. 누굴? 사람을 실어봐. 사람? 사람.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실어. 그거 무당은 귀신을 실어 있어. 안녕하세요. 내부에 내부에 잡고 있다. 내부에 잡고 있다. 날 내버려 두십시오. 혹시 저를 아세요? 헌터. 제 이름은 윈트드 히트드 원.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잠깐만. 민들아. 네. 그럼 걔랑 놀고 있는 거야? 네. 걔 잠깐만 잡고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줄게. 누르시면 돼요. 네. 거기 옷이 붙이는 거지. 이 까마귀 같은 새끼야. 와우.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네가 잘 찍은 게 뭐냐면 형이 아까 전에 여기 의자 여기를 존나 때렸거든? 그러니까 아프대. 아프대요? 어. 정확하네. 정확하게 찍은 건 맞아. 정확해. 넌 역시 정확한 헌터야. 형님 진짜 정확하신 거 같아. 아니. 넌 비록 노잼이지만 진짜 정확해. 넌 재밌는데 하나도 안 정확해. 이재비 레전드라는 거는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치. 제가. 민돌이 형. 난 자네를 믿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민들이 이제 될 거야. 그 우리는 남자 쪽을 가서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접신을 하고. 어. 그들이 찾아왔고 먼저 그들이 찾아왔고 좋아했고 어제랑은 달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그들이 여자가 먼저 찾아왔고 품은 것뿐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였다.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갇힌 게 아니라 누가 가둬놨어. 그러니까 가둔 거 같아. 가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가둘 때 보통 저거를 쓰잖아 많이. 그리고 부적도 여기다가 다 해놨고 염지나. 그러니까 가둬놓은 거야. 가둬놓은 거야. 장롱에다가 이상한 약. 이상한 약 어디? 어? 잠깐만, 이 부적은 어디 봤어요? 어, 봤어. 내가 아까 찾았어. 아 이거요? 팔방진이야. 어, 팔방진. 민돌아, 너에게 역할이 있어. 안에 한번 까보자. 어, 형! 왜? 또! 식당이랑 똑같은 거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오!
식당에도 이게 있어요. 정 가운데. 이게 맨날 뒷북쳐. 아니야, 아니, 형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쵸? 여기 안을 까보자. 어, 우리 안을 까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 서랍이랑 한번 반대쪽을 한번 열어보자. 야, 거기 서랍에 뭐가 있을까? 어, 잠깐만. 아, 순간 이거. 어! 어, 명주실이야. 명주실이야. 아, 씨, 팬티인 줄 알았잖아. 명주실. 이거 모시? 아기 옷 같은. 아니야, 할머니 아니에요? 모시, 모시, 모시. 어, 야. 삼재구랑 다 있다, 다. 야. 야, 여기 불교야? 아, 여기 무당집이야? 야, 부족도 다 있네. 야, 여기 얘 무당이야. 완전 무당이야. 자기가 직접 다 있어. 잠깐만. 어, 어디야, 잠깐만. 부족나 많아. 야, 이거 다 부족이야. 난 이제 부족 안 사도 돼.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효력 역효과 나. 태우려고. 나. 아,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청소할 때. 야, 너도 빨리 챙겨. 이따가. 예전 태울 때 멋있어. 노다지네. 아씨. 근데 어린이들. 야, 여기 얘가 직접 그거 했네. 얘 완전 그냥 성무당지도 계속 다 했네. 어? 뭐, 왜, 뭐야, 또. 못 나온 이유 찾았다. 못 나온 이유 찾았다고? 네. 기다려봐. 그놈 칼, 땅. 어? 구능 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맞네. 야, 그리고 더 웃긴 거 뒤에 자석 있어가지고 붙여놨어. 안 떨어지게 봐봐 이렇게 붙여서. 아! 아, 이거를 어 저기 붙여놓은 거 그치 부엌 칼 구능 칼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일반 무당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 과인 올릴 때 이런 거 하면 효과 있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오고 있는 칼이 붙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적도 부적인데 칼 때문에 더 못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적은 무슨 부적이지? 첫 번째 부적은 받은 거. 두 번째도 받은 거고. 세 번째 쓴 거고. 아, 네 번째 쓴 거고. 아예 받은 거고. 다섯 번째 쓴 거고. 야, 근데 저 그 다음 부적 있잖아. 네. 그 뒤에 한 장 더 뗐어. 뒤에 하나 더 있어. 두 장 붙였어. 겹쳐서. 아, 어, 그러네. 안에 하나가 더 있네. 형, 근데 소름 끼친 게 이 안쪽 버튼을요, 어. 쓰기 시작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거밖에 안 돼. 부적 보면은, 네. 동토, 여기서 뭔가 일이 있거나 뭔가 빠그러졌어. 그러니까 동토부를 쓰기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악기부. 악기부는 뭔가 바깥쪽에서 진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지금 소리 안 나잖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얘가 악기부, 뭔가 알아, 여기 집은. 뭔가 아니, 아는 맞아. 집이야. 맞아. 그래서 악기부를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저기 부적이 살부. 한마디로 저건 이제 영매나 신감을 사주에 그 이제 귀신이 붙는 몸이잖아요. 어. 그런 거 누르는 부. 살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집 사람 중에 한 명이 영매이거나 영안이거나 귀신한테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악기부를 또 썼던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오방신장부. 오방신장부. 오방신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천에 있는 이제 산신이나 신령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방신장부 한 장만 써도 되는데 악기부까지 썼다는 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그렇지. 지금 여기 방하고, 여기하고, 찌면은 나가리가 여긴데. 그렇지. 가둬놓은 거 맞고. 그리고 또. 그리고 백호사. 근데 저 백호사는 저게 뭐냐면은 호랑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다른 의미도 있어요. 산신의 호랑이가 지켜준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 호랑이를 그러니까 기운 자체를 여기 붙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간수를 붙여놨던 거. 네, 그렇죠. 아예 만약에 다 뚫린다 해도 여기만은 못 들어오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리고 안정부랑 근데 이게 있어요. 형 이제 들어오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절에서 받아온 거예요. 진원 같은 거. 광명진원하고 항마진원이네. 광명진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빙이 걸렸거나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항마진원은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았구만. 오케이. 그리고. 와.
왜? 둘러보고 있어. 어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아키브가 그 옆에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이 집은 빙이 된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거와 이게 동시에 같이 붙어 있어서요. 어. 그리고 이 하나를 쓰다 간 게 이게 마지막 부적이었던 것 같아.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아래가 급하게 갔네. 그러니까 급하게 막으려고 더 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완성이 안 됐고 그 이제 보면은 앞쪽이랑 똑같이 오방신장부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천도 말 그대로 간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귀신 달래는 분. 그치. 자 어저께 못 보신 분들 있어가지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까지 갔던 장소도 있잖아요. 1차, 2차, 3차 거기 매물이 주인이 하나래. 그러니까 통으로 올라와 있다. 아, 지금 매물이 어, 아. 여기 부동산 매물이 한 사람 이름으로 올라왔대. 그 말인즉 뭐야? 여기가 집주인이고 다 주인 그 한 사람의 주인 집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저께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저기 식당 가서 야 이 사진의 남자 혹시 네. 이 입술 아니야라고 했었잖아. 네네네. 네. 확실히 가망성이 있어. 그렇죠. 확실히 있죠. 우선 민도라. 네. 야 일단은 여기 저 입술을 뭐야? 야 이렇게 해보자. 아. 여자를 불러. 이 새끼 그놈진 불러 이 새끼야 부르라고. 아까 못 봤어요? 빵빵빵. 아니 그러니까 어? 봤는데 그건 내가 느낀 거고 불러서 빰따구를 쳐버려. 내가 맞으면? 그럼 형이 도와줄게. 어떻게? 그 여자를 아 같이 때리게. 저도 같이 때리겠습니다. 그래 일단 그건 네가 오른손 잡아. 그럼 왜? 생기신 있나 좀 그 귀신부터 싫고 아 생기신? 잠깐만 형 머리 좀 써볼게. 일단은 그러면 얘 꼬마를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만약 뭔가를 할 거면 이렇게 봉인을 해놨는데 저 꼬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잠깐만 난 여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땐 여자가 지금까지 악귀야. 악귀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자가 이 아이를 계속 원해. 그러면 왜 원하겠어? 엄마니까 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흔한 클리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맞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남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아이는 뭐고 남자는 왜 여기다가 뽀뽀를 날렸고 여자 귀신은 왜 아이를 찾고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야 이거거든? 네. 이 남자는 귀신이 보여. 그래 보여요. 봤어 자기는. 보여 제가. 보이네.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적들만 봐도 빙의적인 치료와 살을 누르는 부적들. 아 잠깐만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가족적인 문제야. 가족? 가족. 남자가 귀신이 보인다는 걸 알아. 네. 그럼 엄마 아빠 부모 입장에서 어떡하겠어? 속상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그럼 부적 같은 거를 저거를 썼겠지? 그 저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공수해 온 거겠네? 그지? 그렇겠죠? 그럼 부모가 가둔 거야? 생각해봐. 그건 남자를 남자가 밖에서 계속 미친 짓을 해. 엄마 입장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건 집안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바깥에서는 정상인 척 하는데 안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실상 사이코가 다 그렇잖아. 그쵸. 아 X가 다행 이거 너무 머리 아프다 일단은. 오케이 그냥 이런 식의 전개는 가능할 것 같아. 역추적을 하자면 그래. 일단 그 밖에 있는 여자도 잡아야 되고 일단 우리가 나가서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꼬마아이한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좀 들어보자. 들을 수 있을까? 들어가서 눈 감고 있어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쿵쿵 그니까 야 시멘트 밑에 뭐 있니? 썩은 데 화불로 온다.
아씨. 옆이 스며든 거다. 어. 고독사를 냈든 뭘 했든 냄새 확 올라와요 여러분들. 저 여기서 뜯자마자 확 올라왔어. 그 누린내하고 철 냄새. 머리 깨질 거. 장 원래 피 냄새하고 사람 사체 냄새는 맞아. 6개월 지나면 휘발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날라가거든. 장판으로 가려보니까 안 날라가는 거야. 스며든 것까지 못 봤겠지. 그러면 그 남자의 피라면 걔는 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어. 그럼 저건 누군 피야? 맞잖아요. 저 귀신은 자살기야. 빙의가 됐다. 자기는 보인다. 품었다. 그럼 저 피는 뭔 피? 누구 피인데? 뭔가 은폐했어. 여기서 사람 죽은 건 맞아. 이 방 안에서. 그래서 벽지가 지금 도배하면서 지금 다 막아놓은 거야. 형. 어. 동터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동터의 의미. 가리기 위해. 가리기 위해서 동포를 했다. 죽은 기운을 가리기 위해. 혹여나 누군가 오면 그 살기를 느낄 수 있잖아. 여기 사람이 죽었다라. 결국은 내가 찾았군. 왜냐면 난 못 느꼈거든. 아 그치. 부적대 때문에. 아 나 소름 끼쳐. 와 이거 형 아니었어. 저거 못 찾은 거잖아. 아니 나 얘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 그렇죠. 어 얘가 퉁퉁 쳤을 때 네. 뭔가 이상했어. 이 벽 소리는 아닌데 형 이런 소리였어요 라고 했을 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네. 그러면은 바닥에 뭔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올라오나? 이러고 이제 어? 잠깐만 하고 이제 봤거든. 그래서 찾은 거야. 이게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형한테 딱 보니까. 여기서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 사고를 덮기 위해서 부적 가지고 다 덮어놓은 거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이 걸리지 않게끔 비방처리를 한 거고 얘 영혼조차도 못 나가게 막아놓은 거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변태적인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얘는 눈에 보이는 애를 벽 안에 가둬놓고 존리기 막 이상한 행위를 한 거고 색깔이 다 틀려요. 이게 다른 색깔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여기 밑에도 되게 오래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했던 거야. 끊임없이 입술이 텄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입술이 터지. 기간별로. 그러니까 매번 자기의 뭔가 욕구를 풀기 위해서 여쪽에 왔던 거고. 와. 오, 야, 잠깐만, 이거 갈색 피 아니야? 피 입술? 아, 뭐야. 나 아래쪽은 살짝 피 같긴 해요, 저거. 똥인가?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이씨. 먹어봐야지. 야, 프로정신이 없네. 무슨 냄새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겠다. 네. 일단은 형이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 네. 우리가 찾은 건 여기까지인데 일단 여기 형아도 여기 되게 내가 쫄 수밖에 없었다니까? 여기 기운이 졸라 세요. 야 잠깐 바람 좀 쐬자. 네. 형 진짜 여기 계속 있다가는 진짜 막 바지에 똥 지릴 것 같아. 야 이거 이제는 너한테 달렸어. 네가 다 해야 돼. 근데 비밀의 집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거야. 계속 튕겨낼 건데. 아니 근데 형한테 부적 있고 얘 눈 가리고 시야 가리면 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진 또 왼쪽 눈이 백내장 걸린 것처럼 빨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어제부터 그랬어. 여기 오고부터. 형도 너 같아요. 좀 이렇게. 아니 좀 시청자 찬스 좀 쓰자. 시찬. 뭔가 아예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 사례인데. 살이라고? 아니까 사례가 들어오는데 저 남자 귀신은 자살이고. 야 자살한 사람도 사람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데 꼬마애를 죽인 건가? 야 그거 아니야? 죽이고 죄책감에 자기가 죽은 거? 나중에 시달려서 그치. 보이니까 아니면은 그에 반한 여자 희생자도 오씨 잠깐만. 어 형 왜 우리가 죽은 사람 한 명으로만 엮었지? 형아들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여기 나가야겠다. 인도나 네. 여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아있어. 맞아요. 왜 부동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 사람도 알고 있을 텐데. 아 잠깐만. 그럼 여기를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이만 데리고 나와. 어, 네, 저 소름 끼쳐. 아니 일단 순서가 이 여자가 왜 아이를 원하는 건지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를 풀어주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이를 풀어주는데 아이가 홀려서 죽인 거면 또 얘기가 바뀌는 거야. 이 남자가 홀린 건지 이 남자가 변태적인 성욕을 한 건지 둘 중 한 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자 말부터 들어야 돼. 여자가 남자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아이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뻔한 클리셰이잖아. 아이가 실종사 아니 거기서 죽었어. 죽었으면 이 남자를 홀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 남자가 계속 악역이야? 남자는 홀렸다니까? 그렇지, 홀린 거일 수도 있잖아. 어, 여자한테 홀렸어. 여자아이한테. 아, 저 꼬마한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형이 지금 계속 장비를 댔었잖아. 네. 거기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왜? 방안은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둘 같은 거야.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왜 둘이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그 벽 장롱 안에 있는 애가 피해자인 줄 알았거든? 네. 그러긴, 그런데 고박이하고 고튜하고 장비에서는 계속 나를 가지고 놀았어. 죽인다고 그러고 흐흐 하고 막 웃고. 근데 꼬마애가 어 웃었어 어제. 맞아. 그래서 나는 이 꼬마가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얘가 아낄 수도 있는 거고 가둬놓은 게 이 사람들이 가해자가 이 남자고 가해자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가둬놓은 거일 수도 있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거꾸로 해? 되게 이상한 거야. 너 저기 안에서 귀신 누구누구 봤어? 하나밖에 있어. 하나 있었어? 둘 있었어? 하나. 뭐? 몇이야? 하나. 하나? 어, 꼬마 안에 있다네. 그리고 어제 여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졌다 했잖아요. 어. 근데 그건 여자는 돌아다니는데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럼 뽀뽀를 왜 한 건데? 홀렸으니까. 누구한테? 그 장롱의 꼬맹이한테. 가뒀는데도? 그 에너지가 나와서? 그 남자를 홀리게 해야지. 부적을 누가 뗐냐? 맞잖아. 맞대. 맞대. 아이. 맞대. 맞대잖아. 저 지지배가 맞대잖아. 나 다리 힘 풀렸어. 어? 다리 힘 풀렸어. 맞대잖아. 그 저 여자는 왜 꼬마를 찾는 건데? 복수하려고. 누구한테? 아이씨. 저 여자는 저 아이로 인해서 네. 저 이게? 남자를 잃었어. 너 저기 부적 중에 잘 보면은 네. 그게 있어. 그 절 모양에 네. 그 어, 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쌍방 합을 보는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결혼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연을 이은 부족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인 부분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거든. 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문둥이야. 어? 영매 체질이고 네.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허주나 수호신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붙을 수도 있잖아. 뭐 걸어다녀. 야, 할 말 있으면 진도한테 들어가서 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아니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합을 맞췄다는 거지. 합. 내 아들 지켜달라고 신한테 비는데 다른 무언가한테 합이 잘못 붙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여자한테 있어서는 그 남자가 남편일 수도 있는 거지. 잘 봐봐. 네가 귀신이야. 네. 저 뭔가를 뜯어야 돼. 목적이 있어. 근데 이 남자가 홀렸어. 엄마한테는 안 홀렸고 아빠도 안 홀렸어. 이 남자를 홀리게 했어. 그러면 이 남자가 그 이 집안에서 부적이나 이런 장신구를 뜯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인 사람은 누구야? 엄마. 그치? 그럼 누가 죽었겠어? 엄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 들어왔으니까 약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부적을 띄워버릴까? 어차피 떼야 돼요. 어, 아니 부적을 띄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잖아. 그럼 끝? 일단 여자부터 들어오게 해보자. 여자부터? 그래 보자. 그래. 보고 둘 다 잡아다가
뭐가 진실인지. 응? 저 먼저 들어가서 저거 커튼 좀 해주세요. 네가 제일 안 위험하니까. 동나무 입장 무당 침입 시원히 왔죠요. 일단 유튜브는 다 거치 영어로 놀게요 여러분들. 나 그냥 거치 영어로 놓고. 하아 떨린다. 지금 또 여기 와서 3일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거절한다고? 그럼 난 큰절할 거야. 성지. 소리. 들어오세요. 소리. 왔다. 들어오지 마세요. 죄인. 죄인? 맞아. 복설라고 왔어. 기쁨. 들어왔어. 기쁨. 죄인을 만나서 기쁘대. 배신자. 놓치다. 곧. 기관. 비명. 그래서 큰 비명이 나오고 반말하지 마라. 정상수세요? 쟤 저기서 뭐해? 뭐했어? 아직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뽀뽀하고 있던 거 아니지? 저도 혹시 비밀 될까 싶어가지고. 기대는 했는데. 칼 베지 마요. 천사. 비관적. 저기 안쪽에서 난이 났나봐. 네. 죽였다. 알겠어요. 어떻게 해줄 거야, 내가? 나는 얘를 죽여야 돼. 좀 알고 있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형, 가서 인형 하나, 그냥 하나하나만 줄게. 인형? 벽에 갇힌 아이 둘.
저기 안에 갇힌 아이돌 드리버 여자 젊었을 때 모습이고 여자 젊었을 때 모습 일단 지금 정확히 다시 물어볼 건데 우리 아들 살기도 하고 얼마나 공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네 얘들 때문에 나의 친구 얘들 때문에 그래서 다 내가 본인이? 내가 한 거야 다 근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네 내가 먼저 갔어 그래서요? 그거 지금 마무리하려고 오신 거예요? 얘네들 죽여버리고 본인이 했다면서요? 누가 누굴 죽여요? 내가 얘네들 다 막아놨다 내가 가져둔 거 같아 내가 그게 왜요? 우리 아들을 괴롭혀서 우리 아들을 계속 괴롭혀서 나쁜 놈 되네. 내가 잘못 모셨어. 아. 내가 잘못 모셨어. 허주. 그럼 아들이 피해자야? 내가 잘못 모셔서.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얘네들을 불러내셨어. 내가 가둬놨고. 그 마무리하려고 오신 거예요? 얘네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도 내가 데려가게 해줘 네 데려가세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쿨합니다 이거 여기서 해결할게요 그 주위에 떠들던 여자가 엄마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빙의가 돼서 그 상태에서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 신을 모셨나 봐. 아. 그러면서 이제 아들도 신과물을 사주에 영매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신과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허주가 붙어가고 빙의가 됐는데 빠지질 못한 거야. 아들이 계속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 다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아들을 못 나가게 하고 아들이 여기서 더 미친 거야 그리고 이게 엄마는 여기서 칼을 맞은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서 아까 칼 들었잖아요 아 근데 쟤네들 때문에? 네 근데 꼬마이들 아까 계속 칼 잡았잖아 그래서 저도 위험한 거 아는데 이 싹바가지 없는 기집애들 나이가 어린 것들이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톡박소년 때문에 이 새끼들이 그냥 겁대가리 없이 쌍놈의 기집애들 그냥 얘네가 하지 않았다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찌르기 시킨 것 같아 엄마를 아들 통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약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청산가리 청산가리? 왜냐 병을 들고 있었어 야 잠깐만 나 이거 얘 병이 있던데? 병이 있었다 여기 있잖아, 바로. 이거요? 원비천. 조심해! 그러면 요 안에 원래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 청산가리? 아니, 그냥 병원 봤다고. 아. 그 형 말대로 엄마가 죽기 전까지 여기 봉인해 놓은 것 같아요, 벽으로. 나가시죠. 내가 밖으로 계신다. 민들아, 저거 좀 잠깐 봐줘. 네. 아까 신을 잘못 모셨구나. 신을 잘못 모셨구나. 네. 그러니까 알 건 다 안 가. 그래서 몇 개는 받아왔고 몇 개는 직접 쓰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잡으러 온 거네. 그
뽀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까 꼬마애들이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냥 계속 불러드리면서 표식을 하게 만든 것 같아. 진도야? 네. 수고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민도야? 예.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떠난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냥 어머니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 아직 정리 안 끝났잖아.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결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게 신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일단 솔직히 나쁜 얘기야. 일단은 네, 정리를 하면은 그 돌아다녔던 우리한테 부적의 집으로 안내했던 쳐다보고 그 귀신은 이제 엄마였던 거고 엄마였던 거고 신을 받으면서 잘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허주들이 들어왔고 그 와중에 이제 꼬마 귀신 중에도 좀 약간 장난기 되게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둘이 들어온 거고. 아,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서 그게 엄마한테 붙었다가 아들도 집안에 이제 신감을 집안 내려고 받은 몸이어서 받은 거지. 그 아이들을 잘못 받았고 아들 같은 경우는 빙의가 된 상황이었고 빙의가 되다 보니까 엄마가 급한 대로 집에 이제 봉인을 해놓고 못 나가게 이상 행동을 하니까 못 나가게 봉인을 해놓고 거기서 빙의 치료가 진행한 것 같아요. 빙의 치료가 진행하면서 벽에 가둬놨는데 빼내서 그 빼낸과 동시에 아들이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인 것 같아요, 칼로. 그리고 아들은 얼마 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당황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중에 정신 어느 정도 들고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거죠. 그럼 귀여수가 매일 찾아와라고 얘기했던 건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엄마? 아, 매일 찾아와는 이제 그 꼬마를 얘기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던 거지. 그걸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